대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? 네, 여기는 천수만 한가운데에 있는 죽돌이라는 섬입니다. 대나무 죽돌, 죽돌. 대나무 가지고 바구리라든지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. 지금은 19가구가 한 50명 정도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박현 씨 어떠세요? 지금 나, 이 섬을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? 지금 네, 어떤 지 모양이 너무 네, 신기하게 생겼어요. 예, 꽃다발처럼. 네. 의료 혜택은 이 나룻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만약 아프면은 약국도 없죠, 의원도 없고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낫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마찬가지로 배가 들어가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조수간만의 차가 좀 커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오늘 아웃물인데요. 보통 서해안은 간만의 차이가 9m 정도 되기 때문에 예, 지금 접하는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작은 배를 한번 옮겨 타고 예, 가도록 하죠. 예. 저쪽에서 뭐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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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좀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자랑 한번 또 하겠습니다. 이 고령구리 진짜 맛있는데 이게 자연산 구리거든요. 그런 이 막 큰 석화랑 다른 자연산 구리죠 이게. 오 진짜. 그냥 드셨으니 얼마나 비리겠어요 지금 말도 못하고. 나오신 양반이더라. 근데 이 아저씨도 나왔어. 유명한 가수들이에요. 네. 그러면 뭐 보통 방송이라는 게 순서가 보다가 조금 친해지면 이렇게 노래하는데 가수라는 거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. 예. 노래부터 곧바로 시작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. 자, 박희 씨. 자.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차옥차옥 차옥이었어요. 잘하네. 잘하네. 잘하죠? 네, 잘하네. 가수 맞는 것 같죠? 네. 예. 그리고 저는 어머니 뭐 코미디언이니까 네. 예, 거기에 맞춰서 뭐 제가 노래할 수는 없고요. 네. 예, 그럼, 아유, 아저씨 지금 봤어. 드리기 나오셔서. 동남을. 동남을 맞추냐. 아이고 잘하셨어요. 예. 네. 그때 TV 나올 때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. 감동이야. 집이 컸던 입이. 네, 지금도 뭐 적금 타거나 그런다면 입 많이 찢어져요. 도마 입을 때. 네.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드릴게요. 네. 네. 이게 참 희한하게 생기셨을 거예요. 네. 닭같이 생겼어요. 네.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참 어떻게 딱 하면은. 네, 여기 이렇게 따갑고 이걸 이렇게 어머, 줘서 사용해. 우와 여기 달아 있네. 심어 보이는데도 구리네. 하는 거 이게. 아니 널린 게 조개고 널린 게 구리네요. 우와 진짜. 우와.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? 돈으로 하면은? 여기 15,000원씩은 지금은 안 팔아봐서 몰라요. 요새는 안 팔았어요. 이제 딴 거 하라고 바지락 팔아라고. 아. 바지락. 네 바지락. 아. 근데 지금 저쪽에도 지금 한 분, 두 분 이렇게 지금 나와 계신데 낙지 팔아 간 사람도 있고 바지락 팔아 간 사람도 있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이 잠깐만 좀 와보세요. 와, 이 낙지 잡으신 거예요. 낙지가 크다. 진짜 크다. 어우 이건 대왕인데 대왕. 진짜 큽니다. 머리가 감자머네요. 우와 제일 큰 거야. 엄마야. 야 우리가 박현 씨. 네. 연예인들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해야 된다고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이 그걸 뭐야? 그럼 방송계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. 어머니 말로 그냥 한 얘기인데. 이게 한 얘기인데. 박효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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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간에 그런 거 좋아해요. 이 중간에 좋아해요. 아, 다리 하나다. 자. 다행이다. 아. 야! 어? 맛있어요, 맛있어. 맛있어요? 박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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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머니 큰 걸로 주세요. 이거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
나는 왜 이렇게 안테나 같이 긴 거? 어 맛있다. 맛있어. 맞아 맞아. 이 바닷물에 그 강강한 맛. 그럼 좀 어떻게 해봐. 아. 야옹이. 한번더 물려주세요. 여자씨가 또 나오는 날은 못 알아듣어요. 맛있다. 맛있어요. 자, 우리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? 저기서 조리맨들이. 그래요? 네. 우리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? 네, 가셔야죠. 아니, 저 동네 어르신들 왜 멋이나. 한편 진료소가 설치된 섬 6도. 병원도 약국도 없는 최악의 의료 사각지대에 살고 계신 섬.